여러분, 오늘은 어린이날! Do not move. Who are you? Do you know Popopo.tv?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오늘은 바로 어디 갈 거죠, 꼬동이? 어디 가? 경복궁입니다. 고등학생 왕들이 살았던 곳인데요. 뭐 하려고? 뭐라고요? 뭐가? 거기 가서 뭐 신안으로 갈 거야? 신안은 못할 텐데 내신 내가 용상에 왔을 거야. 용상 아이고. 꼬종입니다. 저 꼬종. 저 꼬종? 아니 꼬종 김뽀뽀. 아빠 이름 나왔어. 꼬종입니다. 아니 그건 넣지 마. 꼬종 김뽀뽀입니다. 저는 꼬종입니다. 뽀뽀님, 오늘 여기는 어디 왔어요? 경복궁입니다. 뭐냐, 저기 보이는 게 보여? 조선 때도 이랬어? 조선 때도 여기 있었던 거야, 이렇게 이대로. 많이 먹었다, 아니가. 뽀뽀님, 설명 좀 해주세요, 뽀뽀님. 경복궁의 청전인 근정전에서는 왕이 신하들의 조의 의식을 받거나 공식적인들의 또는 사신을 맞이하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 울퉁불퉁한 바닥 보이시나요? 근정전 앞 넓은 마당을 조정이라 부르는데 이곳 조정 바닥이 좀 울퉁불퉁합니다. 그러면 근정전에 앉아있는 임금님은 눈을 찌푸리고 대신들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게다가 대신들이 신은 가죽신은 바닥이 반들거려서 미끄러지기 쉬웠답니다. 그런데 바닥이 울퉁불퉁하면 미끄러지는 일이 별로 없겠지요. 또 평소에도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행동거지를 더욱 조심하게 되고요. 근정전 앞마당에는 이렇게 지혜로운 조선 석공들의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근정전 중앙에 놓인 의자는 임금의 의자인 어좌입니다. 어좌 뒤에는 해와 달, 다섯 개의 봉우리, 소나무, 폭포, 파도 등이 그려져 있는 병풍이 있습니다. 이 병풍은 임금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좌 뒤에는 항상 이 병풍이 펼쳐져 있는 거지요. 병풍 가운데를 보시면 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임금님이 근정전에 오실 땐 뒷문으로 들어오셔서 이 병풍의 문을 열고 나오셨지요. 어좌의 천장에 매달려 있는 용 두 마리가 보일 겁니다. 그 용의 발톱이 일곱 개입니다. 발톱이 네 개인 용, 사조룡이 조선 임금의 상징이고 발톱이 다섯 개인 오조룡은 중국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1867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칠조룡을 근정전 천장에 매달았습니다. 조선의 자주와 자존을 염원하는 마음이었겠지요. 왕의 자리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뽀뽀도 오고 이제 마스크 풀려가지고 그냥 벗고 다니고 야외에서는 괜찮지.
아빠 손을 잘 잡는 뽀동입니다. 직진 정독도 서관 화해한 형제.